그런 또. 느낌. 네, 예. 6번 질문 네. 가겠습니다. 말 주변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. 그런 사람도 가능할까요? 가능합니다. 이말 주변, 그러니까 쇼호스트가 좀 말이 많죠. 근데 그 노력을 해서 말하는 거지, 이렇게 말 주변하고는 큰 상관은 없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사실, 물론 말이 많죠. 근데 일반인보다 이렇게 내가 말 주변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겠다. 이렇게 겸손 떠는 건좀 그쵸? 아니고요. 이건 아니고, 전 네. 말 잘해요. 말 잘하고. 이건 좀 아닌 건 재수 없으니까. 근데 제 주변에 말 주변 없는 쇼호스트 되게 많아요. 아, 그 네. 평소에는 뭐 이거 어떻게 쇼호스트가 돼?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뭐 조용히 그러다가 막 큐만 들어오면 막 하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대표적인 연예인도 여러분 강호동 씨가 말 주변이 없다면 이해하시겠어요? 다들 안 하실 것 근데 이제 같아요. 검색해 보시면 네. 강호동에 대한 비밀 이런 게 많아요. 아. 평소 생활에 거의 말을 안 합니다. 말 주변 없으세요. 대박. 예. 저는 약간 반대예요. 주변, 저는 이제 친구들 만나면 막 말하고 이제 웃기고, 야, 개그맨 해라!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. 네. 근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이렇게. 말 잘하는데 뭐. 얼음. 얼음이 되고 로봇이 되고 말이 안 나오고 정리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을 뱉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데 이게 다 훈련이 그럼요. 시켜주셨습니다. 그럼요. 이렇게 네. 이게 이제 사적인 대화와 네. 공적인 대화가 좀 다르거든요. 완전 달라요. 그래서 그걸 뭐둘다 잘하는 사람도 물론 아, 있죠. 그쵸. 그런데 평소에는 말 주변 없다가도 카메라 켰을 때 말 잘하는 분들, 그런 분들은 오히려 딱 핵심만 얘기하고요. 간결해요, 말이. 근데 평소에 말 많은 친구들은 방송에서 말이 많아. 그럼 상점 보러 가가지고 내가 어디 얘기하고 있었죠? 이런 그니까. 느낌으로. 그래서 말 주변이 없어도 네. 쇼호스트 할수 있어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훈련을 하면 됩니다. 이번 기회에 배우셔서 공적인 스피치를 하는 거죠. 괜찮습니다.